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호입니다. 우선 전신 지방흡입후에 출근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지방흡입은 한 번에 대용량의 지방을 흡입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, 마취 안전, 수술할 집도의 집중도, 그리고 수술받는 고객님의 회복 정도를 고려하여 한 번에 전신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. 수술 후에는 하루 이틀 정도 회복 후 출근하시기도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는 분도 계십니다. 전신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부위별로 사이즈 감소를 볼 수 있으나 체중이 아주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. 지방 흡입은 복부, 허벅지, 팔뚝, 종아리 등 군살이 붙기 쉬운 부위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지방을 없애기 때문에 지방에 가려있던 우리의 수분 라인을 살려주는 수술입니다. 즉 체중은 조금 감소되어도 부피가 큰 지방이 제거됨으로써 사이즈 감소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다이어트에 동기부여가 되고 지방 흡입 수술 후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게 된다면 체중 감량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식이요법, 운동, 후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